전 삼성 라이온즈의 포수였으며 LG 트윈스에서 은퇴한 현재윤이 최근 부진한 오승환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체육공단 유튜브에 출연한 현재윤은 삼성 왕조 시절 오승환 권혁 안지만 정현욱 윤성환 차우찬 권호준 등 전성기 시절 선수들의 볼을 받아왔으며 오승환의 팔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최근 부진한 오승환이 그동안 삼성에서 이룬 업적과 삼성의 가치를 올려놓은 것을 생각한다면 아름답게 내려와야 한다. 앞으로 삼성의 미래와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삼성 구단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은퇴하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미 세대교체가 됐어야 한다. 삼성이 포스트 오승환을 준비했더라면 혹사가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역 때 가장 구위가 좋았던 선수로는 오승환과 안지만을 꼽았으며 자석을 붙여놓은 것 같으며 가장 맛있는 볼을 던지는 투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